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또참 많았고, 뭐 한동훈 신드롬이다 그런 현상까지도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게 한동훈 차출론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은 당대표 뭐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성급한 얘기고, 뭐고요? 이제 2024년 22대 총선에서 한동훈의 차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는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유상범 의원이 이걸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거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은 또 친명계의 핵심적인 요새 뭐 신윤핵관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당내에서 파문이 뭐랄까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특히나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함께 검사 생활을 했고 또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도 있었고요. 특수부로. 그래서 한솥밥 먹었죠, 한솥밥 윤석열 먹었죠. 대통령. 그리고 유상범 의원과 관련돼서 왜 이게 또 주목을 받냐면, 물론 이재호 전 의원이 참 한동훈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예. 나올 것 같다라고 확언도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좀몇번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이재호 의원이야 뭐 정치평론하는 느낌이지만, 유상범 의원이 이걸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무엇인가 지금 흐름을, 그렇죠.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 또 돌아가는 사정들은 우리 속된 말로 빠꼼이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예. 친윤 쪽에 있기 때문에 네네. 흐름을 알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실 유상범 의원의 한동훈 차출설이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또 얘기는 뭐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좀 예, 함께 했죠. 40%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데 뭐 40%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40%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회복이 중요하겠죠. 네. 40이라는 것보다, 왜냐면 40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24까지 내려가지 예,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근데 53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에는. 그렇죠. 한번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예. 아마도 이제 53%는 플러스 알파가 됐을 테고, 40%만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보수 플러스 중도 일부까지 흡수란 예, 그런 그런 셈이죠. 상황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이제 다시 기대를 거는 어떤 분위기가 될 수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제 이 한동훈 검사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또 이런 새로운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당이 말이죠, 선거를 칠 때마다 상품이 필요해요. 새로운 어떤 상품, 그 상품이 뭐 인물, 구도, 바람 중에 어쨌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바람을 일으켜 갖고 야당과 구도를 짤수 있는 그런 이 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20%면 아유 또 검사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지만, 40%면 그래? 검사 출신이랑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래서 측면이 예, 있네요. 40%라는 어떤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40%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지지율이 낮을 때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바람을 일으켜야지, 높을 때 나오면 뭐 아무나 당선되는데 몰라 구태여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기 총선에서는 일단 이준석이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젊은 층의 표심을 몰아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대안으로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에 뭐 권성동 의원의 그 무슨 핸드폰 문자 대통령 유출했을 때 무슨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 거론을 했던데 누구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람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 그렇죠. 인지도도 없고요, 사실.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뭐, 한동훈 같은 편향성을 사람이 비판받을 수 있는 나오면은 사람. 그래도 젊은 층에서 지금 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지금 20대가 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무엇인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요. 예전 같으면은 왜 흙수저 출신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랬죠. 힘들게 살아왔고 내가 자수성가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막그 어필됐었는데 지금은 또 세대가 확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잘뭐안 먹히죠. 금수저 이런 거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전문적인 그런 그 영역을 갖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뽑아줘야지. 이런 패턴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준석이 또 한참 그 하버드 대다 뭐다 뭐또 IT 전문가다 뭐 이런 것이 또 먹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슷한 어떤 케이스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68개 당협인가요? 거기에 대한 지금 새롭게 네. 지금 선임을 하겠다고 사고 난역도. 사고당부 거기다가 당무감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인들이 네. 대거 여의도로 입성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흘러나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상 공무원이 딱 한동훈 출마설을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공식화하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야, 대거 또 몰려오는 거야. 검사, 판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상대당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싸워서 지더라도 원수가 안 되는데 경선에서 만약에 그럼요. 내부에서 공천 자리 갖고 싸우는 거 원수 중에 원수가 아, 그렇게 됩니다. 되죠. 예, 완전 원수가 됩니다. 지금 처음에 서초동 차출설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주당 내에서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 야 저기 검사들이 지금 많이 될것 같대 나올 것 같대 이렇게 얘기했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쪽이야 그냥 이렇게 관전하면서 아 이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돼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간책 쓴 건가? 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자중질환을 철회하려고 이렇게 뭐 이간책 쓴것 그럴 같은데요? 수도 있고요. 또 한동훈 견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검사들이 뭐 하고 검사들이 뭐 하고 해서 검사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어떤 패턴으로 그런 정보가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였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 말을 하게 됨으로써 진짜 실체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좀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은 100% 정치한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조홍천이도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 나름대로 정보가 좀 있지요. 본인이 보는 그런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도 있지만 또 서초동에 흘러다니는 얘기들 또다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권칠승 의원이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동훈이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거를 당신 나올 거냐라고 묻는데 나는 절대 안 나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완전히 확언을 하고 단정을 하는 사람은 늘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죠. 일부러 사실 열어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안 나오더라도 열어둬야지 자기한테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진짜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답을 할때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진 않을 거다. 좀, 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될걸꼭 타박타박 하는 이유가 그만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고 지금의 상태를 거의 유지한다고 한다면 당에서는 아마도 대통령과 연계해서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으로 현수막다 이건 안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또이 안에 분위기 확또 공천권 관련해서 피바람이 불 겁니다. 이 속에서 지금 한동훈이 나온다? 쉽지 않죠. 왜냐면 최측근인데 윤석열이 안 먹힌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당내 그러면 분위기를 나오기 어렵겠죠. 당내 분위기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조응천 의원도 한동훈 장관의 그런 국회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그게 본인의 원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아주 반박을 하고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러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투나밋이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한동훈 어록을 출판하겠다. 크라우딩 펀드를 가지고 이렇게 출판하겠다고 나와서 이것도 한동훈은 그 출판사하고 나오는 아무 관계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치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한동훈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정치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생각들을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출판하는 팀을 봤더니 프로젝트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출판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에 봤더니 한명숙 책도 내고 조국 책도 냈더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아, 그렇지는 어떤 팀은 않고. 않고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내가 한 말은 다 사실 이미 한 입장에서는 내게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그걸 말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자기가 받는지 알면서도 그걸 제지하지 그러니까, 않았잖아요. 예. 이게 소극적이긴 하지만 다분히 아 이게 나중에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한동훈의 차출설, 한동훈의 여의도 입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정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항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